두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부터 함께 보십니다. 12번 안 했습니까? 예, 12번 개발도 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기반 설치가 용이한 지역, 이 말 나오게 되면 기반설 부담 구역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도 관리 구역은 법률상 건폐율과 용적률 강화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에서는 용적률에 대해서만 50% 강화할 수 있다. 그래서 50% 앞에는 용적률만 나와야 되지 건폐율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박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 개발도 관리구역 지정 시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주민 의견 청취는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와 관련되어서는 규제와 관련된 지역, 지구, 구역 지정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 따로 없습니다. 13번 함께 보십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 찾도록 되어 있는데 제한할 수 있는 없는 자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1번입니다. 도시개발조합은 2단계 만들어지는 자로서 지정 제한할 수 있는 자가 못됩니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 하기 위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안에만 수립한다. 밖에도 수립할 수 있다. 안에만.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안에 개발계획 수립하기 때문에 이 개발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구역이 마음속에 정해진 상태에만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때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지정권자에게 인가받고 고시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은 사업시행 방식이 수용방식과 환지방식, 혼용방식으로 각각 양분되게 되는데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수용방식인 때는 공사 완료 공고함으로써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의제하게 됩니다. 반면 환지 방식의 경우에는 준공 검사 등에 관한 절차를 거치고 공사 완료 공고하게 되면 준공 검사하기 전에 환지 방식과 관련되어서는 주민 의견 청취, 토지 소유자의 공람에 관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의 경우는 환지 계획에 따라 도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개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다? 공람 절차이고 이후 준공 검사와 공사 완료 공고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시행자가 지정권자라고 하면 준공 검사 받을 필요 없습니다. 공사 완료 공고한 날부터 60일 내 환지 처분하여야 하고 시행자가 지정권자가 아니라면 준공 검사 받은 때부터 60일 내 환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환지 처분을 공고하게 되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별히 개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수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으로서 공모전을 실시하거나 토지의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 공예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의 30% 이하일 것. 만약 시험에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공모, 급등. 그 두 가지 사유인 경우만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이지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넓다고 크다고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 아니다. 그 정도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 계획에는 다양한 내용이 담기게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는 것은 실시 계획입니다. 개발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 포함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방식으로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등을 개발 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지 방식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죠. 국공인지 포함한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수용 방식의 경우는 토지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고 환지 방식의 토지소유자 동의와 관련되어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동의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는 구역 지정 후 천천히 개발계획에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박수하면 임순 네 가지 존재한다라는 것 기억해놓으시고 330만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복합기능도시 그래서 주거, 위락, 다양한 기능들이 반영되도록 되어 있다. 그 정도를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대상과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구분하시는데 특별히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개발사업이 가능한 곳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녹관농자의 경우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서 개발을 예정했다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아예 없는 경우라면 자계,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무엇 이상 돼야 됩니다. 공업지역은 3만. 도시지역의 나머지 용도지역의 경우는 만 이상. 비도시지역의 경우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5천은 개발행위 허가와 관계된 사항이고 여기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짬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과 개발법을 국토계획법이 정립되지 않았다고 하면 개발법이나 정비법 하면 더 헷갈릴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아예 헷갈릴 것 같으면 국토계획법만 하고 마는 게 오시죠 맞는 방법이고 개발법 해놓으면 70까지 나오시거든요. 하자. 그래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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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면적 요건을 각각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대상과 관련된 예외 규정으로 취계지 균형 지략지구 지구 단위계획구역 개발진흥지구 국가균형발전의 경우는 면적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계된 사항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인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듯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원칙적인 지정권자입니다. 예외적으로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천국이란 말 기억하시고 요청 제안이란 말 보게 되면 항상 중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장 지방공사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시군구청장에 하는 것이지 국장에 하는 것 없습니다. 그리고 지정권자에게 직접 제안하는 것도 없습니다. 비행정청은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에게 제안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공기관장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는 때는 국장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이러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과 관련되어서는 1개월 1개월이라는 말 기억하시는데 특별히 제안은 국가, 지방타단체, 조합은 제안할 수 없다. 그 정도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절차와 관련되어 100만이라는 말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 공청회와 국토교통부 장관의 협의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 대상에는 100만 외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개발사업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국토교통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의제를 하게 됩니다. 취지, 취락지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때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틀리다라는 것만 다시 한번 구분하십니다. 도시개발구역에는 개발행위를 제한하게 됩니다. 도시사업에 방해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공부하셨던 행위 제한과 관련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사항들이 그 제한 대상인데 추가되는 것으로서 중목의 식재 벌채 그래서 우리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사과나무 심겠다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스피노자 수업시간 중에 들어본 적? 저는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걸 도시개발구역에 하는 때에도 그냥 한다? 허가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 구분해 놓으시고 도시개발구역은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수용방식되는 공사료 공고 다음 날 환지방식의 경우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해제되게 됩니다. 미완상태에서 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구역 지정 후 3년 내
실시계획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3년 되는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미완성 상태에는 종전 용도지역의 환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시행자와 관련되어서는 돈 있는 자를 도시화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트 사러 가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 사생활이시죠. 그냥 가가지고 14일 와서 14일 자가격리만 잘하시면 되는데 14일 동안 자가격리하면 마음 편하다. 감옥에 있는 것과 똑같다. 거의 감옥에 있는 것과 똑같다. 그냥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자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전부 환지 방식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병동에 해당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고 한 번 결정된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실 이착이란 말 기억나신다면 사업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시시계획인가가 취소되었다고 하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대행은 공공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설계 분양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위탁은 시행자가 항만 철도건설을 공공에 맡기는 것을 말하고 신탁은 민간이 신탁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말하는데 신탁 시에는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됩니다. 대행 위탁 시에는 지정권자의 승인 받을 필요 없다. 그 정도를 봐주시는 게 시행자와 관련되어 정리할 내용입니다. 실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딱 하나만 기억합니다. 실시계획 내용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된다. 그리고 재미로 도시개발법에 실시계획 수립 시에 주민 의견 청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는 행정계획이 딱 세 가지라 말드렸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후 1년 내 수립하는 기반설 지계획, 개발법의 실시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합과 관련된 사항들을 함께 정리하시는 게 시행자와 관계된 내용이었는데 최소 조합과 관련되어 나는 정한 게임이라는 말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정한 게임의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총회에서만 의결하는 것이지 대의원에서 처리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임원과 관련된 결격 사유에 있어서는 당연 자격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 자격 상실한다라는 것 구분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수용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억하실 것이 사전 현금 보상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예외로서 토지 상한 채권에 관한 사항 정리해 주실 것. 개발 사업 완료해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전혀 개발하지 않고 원형지 공급하는 것. 그 두 가지에 관한 사항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십니다. 환지와 관련되어서는 환지를 어디에 몇 평 줄 것인지 보상에 관한 계획으로 환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그 환지 계획은 시군 구청장에게 인가 받아야 되죠. 그래서 청산 대상의 경우는 필지별 권리별 환지 대상의 경우는 필지 관계에 대해서만 환지 계획에 반영하도록 돼 있다. 그 정도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지 처분 공고하는 날 종료하는 때 권리 소멸하고 다음날 권리 발생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면서 특별히 채비지와 관련되어서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시행자가 보류지에 대해서는 환지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권리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전속성 인정되는 처분은 환지처분 영향 없습니다. 지역권과 관련되어서는 존속하는 것이 원칙인데 행사할 이익 없는 지역권의 경우는 환지처분 공고 종료하는 때 권리 소멸한다. 그 정도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채권 기억나시죠? 도시개발채권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지도지사입니다. 누구의 승인 받아야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되며 도시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자는 공공은 없습니다. 공공이 시행자로부터 도급계약 받는 자 도제 또는 토지형질변경 허가 받는 자 민간이 시행자는 도시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고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 사이에 정해진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도시개발채권과 관련되어서는 등록 발행, 무기명 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 그 정도를 각각 구분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거 보시는 게 개발법과 관련되어 정리하실 내용이 되게 됩니다. 너무 많진 않죠. 그래서 개발계획과 관계된 사항
도시개발구역과 관계된 사항, 시행자와 관계된 사항, 그리고 수용 방식과 관련되어서는 토지상한채권과 원형지에 관한 사항, 환지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환지 방식과 관련되어서는 환지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특징을 정리해 놓으시게 되면 출제되는 여섯 문제 중에 한 네 문제 정도는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13번은 답이 1번이었습니다. 14번입니다. 개발구역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취락지구의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취지는 도시적 되는 것 아니죠. 그래서 1번 틀립니다. 그리고 2번 시군구청장은 시도이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도이사 건너뛰고 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말 하면 틀립니다. 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중앙행정기관장만 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죠. 3번 크게 문제되는 것 아니고 4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년 되는 다음 날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다음 날 주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만약 농림지역을 또는 계획관리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얘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용도지역입니다. 구역 지정 후 2년 내 개발계획 수립하지 아니하면 2년 되는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고 개발계획이 수립 고시된 날부터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3년 되는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2년 3년이 5년으로 조정된다. 얘는 땅값이 그냥 올라갑니까? 급등하는 곳입니까? 급등하는 곳이기 때문에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대상이죠. 그래서 4번과 관련된 내용으로 저기까지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100만 눈에 보이시면 국장과의 협의, 공청의 필수 개최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14번은 답이 1번이죠. 이 정도는 잘 맞춘다. 맞추면 개발 부분 한 네 문제는 해결하실 건데 네 문제면 시점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15번입니다.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지문 잘 보셔야 됩니다. 1번 주된 사무소지 변경 시에는 지정권자에게 변경 인가 받아야 된다. 변경 신고한다. 변경 신고. 그래서 1번 틀립니다. 그리고 2번 조합 설립 인가와 관련된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은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입니다. 4분의 3,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2분의 1. 3번입니다. 조합인 시행자 행한 처분에 대해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3번 맞죠. 만약 시험에 조합의 처분에 대해 지정권자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이 말 하면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자라면 나는 청구인이고 그 상대방을 피청구인이라 표현하는데 그 피청구인은 조합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의 상급관청, 조합 설립에 인가했던 지정권자가 피청구인이 된다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개발법과 관련되어서는 환지계획 인가 빼고는 모두 관할관청이 지정권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재미로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는데 전부 환지 방식 시에 토지 소유자나 조합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무조건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도시개발법에 관할 관청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자, 그 지정한 자만 지정권자이거든요. 그래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여야 한다. 또는
지정권자에게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해야 된다. 지정권자 나와줘야 되지. 만약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아닌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존재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지정 신청하는 것 아닙니다. 도시개발법에서 관할 관청 항상 누구이다?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만 지정권자로서 관할 관청이 되는 것이지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정권자 되는 것 아닙니다. 지정한 자만 지정권자로서 관할 관청이 된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3, 그런 차원에서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에 소재한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 된다라는 것 파악해 놓으시고 건축물의 소유자나 지상권자는 조합원 원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조합원 도시발 사업을 수용 사용 방식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 될 수 있다. 전부 환지 방식의 경우에만. 반면 토지 소유자의 경우는 전부 환지 방식이건 수용 방식이건 관계없이 시행자 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 되고 토지 등의 소유자는 수용 방식이건 환지 방식이건 항상 시행자 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을 3번으로. 16번입니다.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 발행하고자 한다면 금융기관 등의 지급보증 받아야 된다. 지급보증은 민간만 필요하죠. 그래서 4번 옳은 지문입니다. 1번 토지상환채권은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한다. 이전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주택상환사채 기억나시죠? 주택상환사채는 양도할 수 없지만 토지상환채권은 공급질서 교란 금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 가능합니다. 2번입니다. 토지상환채권은 김영지증권으로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환이란 말 달게 되면 발행 방식은 김영증권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 발행자가 정합니다. 발행자가 정하는 것이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그리고 5번. 토지상환채권 발행규모는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의 2분의 1까지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상환채권과 관련되어 상환기간 따로 없습니다. 토지상환채권의 상환기간 3년 초과할 수 없다. 5년 초과할 수 없다. 이 말 넣으면 틀립니다. 토지상환채권과 관련되어서는 상환기간이 따로 있다 없다. 없다. 토지상환채권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따로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수용방식으로 도시발 사업하고 토지상환채권 발행한 상태라면 빨리 사업 시행하겠습니까? 천천히 하겠습니까? 땅값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시행자 입장에서는 천천히. 그리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빨리 받기를 원합니다. 16번의 답은 일단 4번으로 해놓습니다. 17번입니다. 원형지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지방공사는 5년 경과하기 전에 원형지 매각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매각 제한의 특례 인정되는 것이죠. 국가 지방자치단체만 매각 제한 규정에 예외 인정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에게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원형지 개발자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원형지와 관련되어서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원형지 개발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원형지 개발자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저 원형지 개발자는 국가를 포함한 공공 그리고 공모전에 선정된 자 공장이나 학교 만드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원형지를 공급받게 되면 공급 방법은 수의 계약이 원칙이지만 공장이나 학교 용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원형지 공급
가능하다라는 것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급받는 원형지 개발자에 대한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원형지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신 학교, 공장 공급한다, 공장 용지 공급한다 그 말로 하면 경쟁 입찰 방식으로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형지 공급하게 되면 그 공급 가격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하도록 돼 있고 이 원형지 공급받은 원형지 개발자의 경우는 시세 차익을 차단할 목적으로 최대 10년 범위 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는데 저 원형지 공급 계약 체결했다고 하면 계약 체결한 날부터 10년 원형지에 대한 개발 사업 완료되었다고 하면 공사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 원형지 매각할 수 없지만 그 원형지 공급받은 개발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매각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 인정한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자가 원형지를 공급받게 되었을 때 2주 대책용 주택을 개발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 매각 제한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원형지 공급받은 것을 원래 목적이 아닌 2주 대책용 주택 만들 목적으로 개발하게 된다면 매각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누구의? 지정권자 승인받아 매각 제한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매각할 수 있다. 그렇게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매각 제한에 대한 예외 인정된다. 그것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답은 5번으로. 그리고 2번 함께 보시니 공급 면적 3분의 1이라는 것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원형지 공급하고자 한다면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된다. 확인되시고 4번은 매각 가격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하여 가격 결정한다. 눈에 익혀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18번입니다. 환지 처분 효과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재배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소유권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억난다? 시행자는? 재배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소유권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 환지 부지정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권리 소멸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하죠. 다음 날은 권리 발생.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끝나는 때 권리 소멸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재미로 우리 기억하시는데 현재 환지 부지정과 관련되어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환지를 부지정하게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때 그리고 과소 토지에 해당되게 되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신청 없이 환지 부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만약 토지 소유자가 동의 신청하는 때 해당 토지에 임차인 등이 존재한다면 임차인의 동의 받은 때만 환지 부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지 부지정하게 되면 환지 처분 공고하는 날이 끝나는 때 권리 소멸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2번 그냥 건너뛰시고 3번. 2번은 지역권과 관계된 사항으로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3번 청산금 확정이라는 말 찾으셨죠. 청산금 확정 괄호 해놓으시는데 얘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청산금 확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에서는 이 청산금과 관련되어 결정이란 용어와 확정이란 용어를 개발법에서는 구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청산금은 손실보상이나 부당이득에 대한 금전적 정리 방법으로 청산금 제도가 인정되게 되는데 특별히 환지 처분 공고하는 날 종전 토지에 대한 땅의 가치가 1억인데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2억짜리 땅을 환지를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면 청산금 시행자는 1억 소유자에게 징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8천만 원짜리 땅을 토지 소유자가 취득했다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2천만 원 손실보상 차원으로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결정과 관련되어서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A에게는 1억 받아야 되고 B에게는 2천만 원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마음속에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2억이나 8천만 원이라는 환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한 것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입니다.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0시에 부당 이득이나 손실보상이 확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정은 언제? 환지처분 공고하는 날 청산금이 뭐가 된다? 결정되고 청산금이 확정되는 것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그래서 시행자 입장에서 A에게는 청산금 1억 받아야 되고 B에게는 20만 원 줘야 된다. 그걸 마음속에 내심 마음속에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표시와 관련되어서는 뭐 도달주의, 발신주의 그런 이야기 많이 보시는 것도 있지만 그 의사표시와 관련되어 마음속으로 확정짓는 것, 마음속으로 결정하는 것 그것은 청산금과 관련되어서는 환지처분 공고하는 날 청산금 뭐한다? 결정되고 다음 날은 확정된다. 그래서 우리 한글을 보게 되면 기억이 첫 번째이고 이어선 끝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의 알파는 기억, 오메가는 히엇이거든요. 그래서 결정은 환지처분 공고하는 날 결정하고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는 확정되고 나는 조금은 이해된다. 그래서 다음 날의 말 보게 되면 청산금 확정되는 겁니다. 그냥 환지처분 공고한 날 이 말 보게 되면 청산금 결정. 약간 이해된다? 기출문제 이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출문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은 확정. 환지처분 공고한 날에는 결정.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은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전속이란 말을 보게 되면 영향 미치지 아니한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18번은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19번입니다. 정비기반서가 아닌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1번입니다. 경찰서나 파출소나 동사무소 등등이 있다고 하면 얘는 정비기반서일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답 1번. 그래서 정비법에서는 정비기반설과 공동이용시설 두 가지 구분하도록 시험에 내고 있는데 특별히 이 정비기반설과 관련되어서는 인프라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경찰서 등의 관공서에 대해서는 정비법에서는 정비기반설 범위에 포함시킨다? 별개이다. 별개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구역 안에 새로운 정비기반설과 공동이용시설이라는 것을 새로 신설하거나 확충할 수 있는데 그것 나라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주민이 돈 내서 만드는 겁니까? 아, 정비구역은 재개발 사업하는 곳, 재건축하는 곳이 정비구역인데 이 정비구역 안에 필요한 정비기반설과 공동이용시설은 나라 예산을 만든다? 주민 스스로 만든다? 주민 스스로. 그래서 경찰서는 주민이 만드는 것이다. 나라에서 만드는 것이다. 나라에서 만들면 정비기반설 범위에 포함한다? 별개이다. 별개로. 마음에 들어하는 표정 아니시지만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20번입니다. 근데 나중에 진짜 정비기반설이나 공동이용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정비구역 안에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특히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개발 이익으로 정비구역 안에 필요한 정비기반설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것 나라 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 돈으로 만들기 때문에 나라에서 만들 것은 정비구역에 설치할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게 유치원이 공동이용시설 범위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유치원은 교육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얘도 기본적으로 요즘 뭐 단설,
경설 유치원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 단설 유치원이라면 누가 만드는 것이다? 시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얘는 정비구역 안에 주민 돈을 만드는 교육시설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괜한 이야기 들었나 봅니다.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정비구역 안에 정비기반설이나 공동이용설 만들게 된다고 하면 나라 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돈 내서 만드는 것으로서 경찰서, 동사무소, 파출소 등은 설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20번입니다. 정비기본계획은 워낙 자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꼭 정리해놓으셔야 됩니다. 얘는 열심히 하자. 답은 1번입니다. 기준 나오면 국장이 결정하는 것이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정한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이죠.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하는 자 아닙니다. 여기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장기 발전 방향, 도시군 기본계획 성격 가지는 것으로서 군 지역에는 재건축할 대상 많다 적다. 적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2번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원래 도지사 승인 받도록 돼 있는데 힘들시겠지만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가로 해놓습니다.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찾으셨죠? 가로 해놓으셨죠? 예, 경미한 변경입니다. 이 경미한 변경을 다 외운다는 것 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보는 걸로 해주셔야 됩니다.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 변경은 중요한 변경이다, 경미한 변경이다.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 시에는 도지사 승인 받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2번 옳은 지문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생활권별 추정수입니다. 기반설 설치 계획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 포함될 사항 중에 정비 예정 구역의 계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생활권 설정하게 되면 정비 예정 구역과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 계획 수립 시기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산과 관련되어서는 생활권이 중요한 내용입니까? 정비 예정 구역이 중요한 내용입니까? 생활권 설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생활권 설정되게 되면 포함되게 되면 정비 예정 구역 등은 경미한 사항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기본계획 내용 중에 공동이용설에 대한 설치계획 변경, 공동이용설부터 변경까지 가로해 놓으시는데 얘도 경미한 변경입니다. 공포의 경미한 변경 정리하면 정신 사납거든요. 그냥 이 시간에 한번 보는 걸로 마무리 지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 도시 계획에는 심의 거치지 않고 기본 계획 변경할 수 있습니다. 5번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20번은 답을 1번으로. 너무 답이 뻔하죠. 사실 2번, 3번, 4번 보자고 하면 이건 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안 하는 게 좋으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권이라는 것이 정비 기본 계획에 포함되게 되면 정비 예정 구역과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그 정도 한번. 3번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3번 정리하셨다고 하면 이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얘는 중요한 변경이다, 경미한 변경이다. 경미한 변경이다. 이 시간 한번 눈에 익혀두시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20번은 답을 1번 해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21번입니다. 정비 계획 및 정비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정비 구역 지정권자는 정비 구역 지정 고시한 때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번 옳은 지문입니다. 1번입니다. 정비 계획 위반권자는 정비 계획 위반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 통보 후 주면 설명회 및 14일 이상의 주민 공람하여 의견 드려야 된다. 공람기간은 30일. 우리가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서는 공청회와 공람 절차를 두는 것으로 각각 구분하셨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개발구역의 단위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 공청회 필수 개최 예상입니다. 그 세 개 빼고는 모두 공람에 관한 절차를 거치는데 이러한 공람 기간은 공고하는 것보다는 열람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열람 기간은 주로 14일인데 세 가지 행정계획 수립 시에는 공람 기간을 30일로 정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는 모두 정비법에 나오는데 방금 보셨던 정비계획 위반하거나 한 번 지정된 정비구역을 해제할 때 공람기간 30일입니다. 그리고 정비법상 3단계 수립하는 행정계획, 3단계 수립하는 계획이 보상에 관한 계획으로서 관리 처분 계획, 개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입니다. 이 세 가지 행정계획 수립하는 때는 뭐하고? 공람기간 30일입니다. 그래서 1번 공람기간 30일 이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립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정비구역권자는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가로 해놓습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협의 없습니다. 정비구역은 주상공해 노후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정비기반설 등을 설치하고자 지정한 곳인데 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주상공해는 보전할 만한 농지, 보전할 만한 산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아예 없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기조사 한다 안 한다? 정비구역 지정 시에 안 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시에는 또는 정비계획 위반 시에는 기초조사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 아예 없습니다. 대신 주민 의견 청취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는 거치지만 기초조사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아예 없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개발법에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없습니다. 기초조사는 임의사항입니다. 개발법에서는 주상공을 대상하면 기초조사할 필요 없고 녹관농자라고 하면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기초조사는 임의적 절차인 반면 주민 의견 청취해야 됩니다. 공람 또는 공청회 100만 이상이라면 공람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해야 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시행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할 필요 없거든요. 지방의견청취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협의심에 관한 절차를 거칩니다. 반면에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지정 대상이 주상공이기 때문에 측량자료가 워낙 많아서 따로 기초조사할 필요 없고 보전할 만한 농지나 산지가 없기 때문에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 아예 하지 않는다. 그렇게만 구분하시는데 갑자기 미안해졌습니다. 정비법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갑자기 미안해졌습니다. 하여튼 지금 2번 틀립니다. 협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번 옳은 지문이고 4번입니다. 시, 군,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해제 요청하는 경우 1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의견 들어야 된다.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되어서는 주민 공람 기간 30일 이상이죠. 그리고 우리 재미로 이것도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재미로 여기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되어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제해야 되는 것과 해제할 수 있는 것. 2년, 3년, 5년이라고 하는 기간 나오면 정비구역 해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 전이라고 하면 정비구역 안에 토지의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하기 전이라면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 통의받아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2년, 3년, 5년이라는 기간 나오면 정비구역 해제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시는데 정비구역 해제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 시행자가 정비사업 해야 되죠. 그 시행자와 관련되어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인가받아야 되며 조합은 사업시행 계획을 작성하여 인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하고 몇 년 안에? 2년 안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하지 아니하면 정비구역 해제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 승인받고 2년 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 인가받고 3년 안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하여야 한다. 최근 LH공사나 SH공사가 정비사업에 개입하여 용적률 500%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거 추진위원회 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정비구역 지정하고 조합 설립하는 데까지는 4년 걸려야 되는데 추진위원회가 건너뛰기 때문에 4에서 1 빠지면 3년. 그래서 공공지원이란 말 나오게 되면 정비구역 지정하고 3년 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않는데 정비구역 해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는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재개발 사업 할 수 있거든요. 추진위원회 건너뛰고 조합 건너뛰고 소유자 직접 재개발 사업 하는 것입니다. 원래 7년이라는 시간 걸리는데 두 개 단계가 빠지게 되면 5년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할 때 5년 안에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하여야 한다. 나는 저런 거 본 적 없다. 그냥 우리는 기가 나오면 2년, 3년, 5년 나오면 해제해야 한다. 1년, 4년 나와가지고 해제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겁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 전이란 말 보게 되면 30% 이상이 동의하면 해제할 수 있고 사업 시행과 신청하기 전이라면 과반 동의한 때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다. 그렇게 각각 구분해놓습니다. 갑자기 정비법에 빠져가지고 하던 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안전진단이라는 말 찾으셨죠? 여기 안전진단과 관련되어서는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재건축 사업할 때 안전진단에 관한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5번 틀린 겁니다. 안전진단은 언제 한다? 재건축 사업할 때만. 22번입니다. 옳은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서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 수에 관계없이 토지 등의 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재건축하고자 하는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가 세 채 있다면 나는 세 번의 동의를 하게 되면 그 동의 절차는 같겠습니까? 동의 내용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한 사람이 아파트 세 개 가지고 있다고 하면 각각 세 번 동의 받게 되었을 때 그 동의 내용은 각각 다르다 똑같다. 한 사람 마음은 여기에서는 동의고 저기에서는 반대하고 세 번째는 가운데 그런 마음 아닙니다.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 등의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소유권을 행사하더라도 동의는 하나만. 그리고 만약 하나의 아파트를 두 사람 이상이 공동 소유하게 되면 공유자 각각 동의자로 산정한다. 대표 1인만 산정한다. 대표 1인. 그래서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때는 동의자 수 하나로. 하나의 물건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 소유하게 되면 대표 1인을 동의자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원칙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4번 해결되신 걸로 이해하고 1번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정비기반설이 열악하다 양호하다. 양호. 그리고 2번 재건축 사업의 토지의 소유자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자만 토지 등의 소유자에 포함시킵니다. 임차인은 포함된다. 별개이다. 임차인 포함되는 것 아니죠. 그리고 3번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건축물 등을 취득한 자는 조합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의 재개발 사업이라면 관리 처분계획 인가 이후 건축물 등을 취득한 자는 조합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소유기간 10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이 자에게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요건 갖추는 자는 많다, 작다. 적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곳에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매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요? 또는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 부동산 중개업자는 소유관계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 열람을 찾아보면 소유관 10년 이상인 자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주민등록 살펴보다 보면 거주기간 5년 이상인 분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자금을 해서 부동산 중개 알선 시켰다고 하면 돈 많이 받아야 된다? 적게 받아야 된다? 많이 법대로 받아야 된다. 그게 맞습니다. 법대로. 그래서 지금 투기과열지구에 매도인 찾아내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투기과열지구의 일정한 시기 이후 정비사업과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거래하게 되었을 때 매도한 자가 소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게 취득한 자라고 하면 조합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규정에 대해서만 한번 확인만. 대신 지금 방금 보셨던 22번의 3번 지문과 관련되어 거래 제한 시점 이해된다?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인가 이후 토지 등을 취득한 자는 조합은 될 수 없다. 그리고 5번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 등의 소유자는 조합은 될 수 있다. 동의한 자만 조합은 되는 겁니다. 동의한 자만 조합은 된다. 23번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 있을 때 종전 토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동의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 있는 때 종전 토지 임차권자는 시행자 동의 받더라도 소유권 이전 고시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 사용할 수 없다. 시행자 동의 받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 있는 때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 하는 날까지 종전 토지 등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수익할 수 없다라는 건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답 4번입니다. 그리고 1번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재건축 사업 찾으셨죠? 이 재건축 사업일 때 시장 군수 등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한 명과 조합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한 명 이상이 평가한 산술 평균 금액으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토지 가치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사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때는 시장 군수가 2명 선정합니다. 재개발일 때는 시장 군수가 2명 선정하고 재건축일 때는 사익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이 1명, 조합이 1명 선정해서 한 사람은 1억으로 평가하고 한 사람이 8천만 원으로 평가했다면 산술 평균한 금액은 9천입니다. 우리 학계로 잘 하시다 보니까 산술 평균은 시건 좀 못 계신데요. 가중평균과 산술평균은 좀 다릅니다. 예. 단순히 2로 나누면 산술평균. 가중평균은 학교론 시간에 여쭤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서만 특이한 예외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시장 군수가 2명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해서는 한번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하면 시장 군수 등의 인가 받도록 되어 있는 것 그냥 눈에 익혀놓으시고 3번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후 기존 건축물 철거할 수 있는데 폐공간 밀집으로 우범 지대화 우려 있다고 하면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전에 철거할 수 있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전에 철거하고자 한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시장, 군수 등의 허가 둘을 충족할 때만 미리 철거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5번 그냥 바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기존 건물 철거하고자 한다면 언제 철거할 수 있다? 관리 처분계획 인가 이후 철거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철거하고자 한다면 사람이 사용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관리 처분계획 인가 고실부터 이전 고실까지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도정법은 제끼자. 그래도 하면 해보자. 하지 말자. 24번입니다. 이것만 하고 쉬었다십니다. 청산금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청산금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기산점은 소유권 이전 고실이다. 다음 날이다. 다음 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 찾으셨죠? 압류라는 말 찾지 않았습니까? 압류. 앞에는 청산금 지급 전 가로 해놓습니다. 우리 월급 압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 월급 지급한 후 압류하는 것입니까? 지급하기 전에 압류하는 것입니까? 지급하기 전에 압류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압류한다. 그렇게만 하나 확인해 놓으시고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물상대위라는 말 들어온 적 있으시죠? 정비법상 인정되는 물상대위에 관한 권리는 저당권만 가능합니다. 정비법에 물상대위에 가능한 것은 뭐만? 저당권만. 그래서 이 답은 답을 4번으로 그리고 쉬었다 하시는데 정비법은 할 만하다 못해 먹겠다.